네,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부 주요 도시의 봉쇄가 지속되면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중국의 의존도가 큰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고 주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사항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웅선 대표, 강혜견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차웅선 대표님,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중국 주요 도시 일부에 아직 봉쇄 조치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봉쇄, 일부 봉쇄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봉쇄가 지속되면서 화학 제품 가격들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가 급등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이제 실적 분석에서 나온 거 보면은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가동률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가격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이런 그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주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화학기업 시가총액 추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은 이게 미국의 화학기업 대표적인 기업인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기업 주가하고 한국의 이제 LG화학기업하고 이렇게 비교한 그림입니다. 비교한 그림인데 보면은 아, 요 그림이 나오네요. 네. 재밌는데 파란색은 미국을 뜻하고요. 미국의 화학기업을 뜻하고 회색 기업은 한국의 화학기업인데 NCC 크래크의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LG화학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뭐 사자 팔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파란색은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회색인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반토막 정도 이렇게 팍 떨어져요. 이렇게 왜 떨어지냐면 첫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미국은 열려가지고 미국 화학 기업들이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미국은 백신도 많이 맞고 그러니까 m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도 많이 맞고 가동률도 높이고 가격도 좋다 보니까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화학 기업들 NCC 크래크들이라고 납사 크래킹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보는데 전통적인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은 실적을 다 뒤져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동률도 올리지 못했다. 가격도 제대로 증가하지 못했다. 저렇게 역과 X자 밴드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뭐냐면 중요한데 그러니까 과학 기술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난 그런 경우에 그래서 미국 쪽은 거의 다 좋았다. 그다음 중국 쪽은 거의 다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LG화학은 옛날에 보면 2009년대 보시면 저 그림에서 보시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좋아졌을 때 같이 올라가요. 근데 LG화학이 더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LG화학도 떨어졌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큰 진폭 없이 그러다 이제 15년, 16년대 미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미국의 웨스트레이크는 떨어지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거기를 바닥으로 쭉 올라가나 17년, 18년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근데 지금 그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80% 들고 있으니까 약 80% 들고 있으니까 배터리 기업 아니냐 그러는데 42조 중에 절반 정도는 배터리고요. 전반지는 NCC 크래크 매출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NCC 크래크로 돌아왔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핀오프 해 가지고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면서 그래서 2020년도에 주가가 급등했던 거는 중국의 백신, 미국의 백신, 특히 미국의 백신은 잘 나왔고요. mRNA, 그다음 중국의 백신, 4백신도 좋다 보니까 미국 경제, 중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둘 다 밀려 올라갔고 LG화학은 덧붙여서 배터리가 더 좋아지면서 예를 들어 배터리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미국은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 버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LG화학부터 필두로 해서 NCC 크래크들 기업들은 쭉 빠져버렸다. 그래서 기술의 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신 때문에 올라갔지만은 경구용 치료제가 미국은 있고 중국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우리 강행 고문님께서 설명하겠지만은 중국이 경구용 치료제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가 미국 중국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한 개의 백신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두 개 시노백 시노팜도 있었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은 오히려 미국 백신 매출액을 넘어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경구용 치료제가 언제 풀리느냐, 언제 개발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경구용 치료제가 화학기업들의 주가를 갈라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은 강혜경 고문님. 중국 봉쇄가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차홍선 대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경구용 치료제의 개발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개발 현황을 좀 보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첫 번째는 임상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전임상부터 임상 1상, 2상, 그리고 3상, 그러면 승인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상 단계가 어디에 있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양립 기전을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임상의 단계를 보게 되면요. 중국에서 이 경구용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은 전임상이 6개. 임상 1상에 2개, 그리고 임상 3상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 3상은 승인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4개를 좀 주목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미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2개의 그 의약품을 더 좀 주목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임상을 진행했고 임상 3상에 대한 그 결과 탑라인이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1차 평가 변수인데요. 이 평가 변수에서 이 만족했다. 이 결과가 이게 지금 최근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팍스로비드와 비교하는 이런 데이터도 지금 5월 안에 또 나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 데이터에서 일단은 임상 3상의 4개가 지금 코로나 이 중국 제약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있다.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지금 중국에선 승인이 안 났지만 중국이나 미국에 승인이 안 났지만 이미 긴급사용 승인으로 우즈베키스탄이나 가나, 뭐 보스니아 이런 데서는 이미 임상을 진행했거나 아니면 약이 급한 나라에서는 긴급사용 승인으로 이미 처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승인이 언제 날 것인가 이거를 보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도 지금 5년 계약으로 위탁 그 생산을 위해서 그 계약을 최근에 또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지금 좀 순조롭게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상 3상의 4개가 지금 진행되는 게 있고 생산까지 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경구용 치료제를 준비 단계에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4개가 임상 3상에 들어갔다고 밝혀주셨는데 지금 결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예, 그 탑라인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팍스로비드나 이제 몰루피라비르도 사망이나 뭐 입원율 이런 결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1차 평가 변수는 일단 다른 걸로, 그러니까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걸로 해서 1차 나왔고요. 좀 더 이제 좀 더 보충된 인테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안에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데이터를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생산 그리고 이 mRNA 백신도 지금 중국에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mRNA 75개가 개발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만 6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백신을 맞았어도 mRNA 백신이 들어가면 그 항체가 형성이 되고 면역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봉쇄 해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차홍선 대표님.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중국 봉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 봤는데요. 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겁니다. 오히려 미국 백신보다는 중국 백신, 시노백, 시노팜의 중국 백신이 나오다 보니까 화학 주가들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경구용 치료제 미국 파이자 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 때 한 3천만 개가 생산되고 하반기 때 9천만 개가 생산되는데 중국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배포가 되다 보니까 중국 배포 물량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이자 물량을 받든지 중국이 아니면은 중국이 자체 개발해야 되는데 보신 대로 3상에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데 그 치료제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가나라든지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 한 3억 3천만 명 중에서 한 1억 명 정도가 지금 코로나에 확진됐잖아요. 그럼 한 25% 정도 확진되거든요. 그럼 중국이 14억 인구 중에서
한 3억 명 정도 내지 3억 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화이자에서 9천만 개에서 나누는 그런 것보다는 중국이 스스로 개발해서 가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임박했다 보기 때문에 임박했다 보고 그러면 경구용 중국의 경구용 치료제가 승인돼서 출시된다 그러면은 뭐 한국화학주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중국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의 승인을 아주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게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중국 경구용 치료제의 승인이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